안녕하세요, 푸케입니다. 오늘은 가나 아트센터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이곳은 평창동에 위치해 있고요. 간 아트파크나 아니면 프린트 베이커리도 같은 계열사입니다. 제가 가나 아트센터에 갔을 때는 2023년 9월에 하는 임동식 작가의 전시전이었습니다. 이곳은 전시가 1층과 2층에서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또 옥상에도 상설로 전시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. 여기는 1층이고요. 가나 아트센터가 뭐 전시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좀 역시 전문적이게 잘 배치를 해둔 느낌이 났습니다. 저렇게 많은 작품을 벽에다가 붙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임동식 작가의 그 그림의 느낌이 저랑 아주 잘 맞았습니다. 저 초록색의 그 풀을 표현한 저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더군요. 풀밭에서 찍은 거를 사진을 덧대어서 그걸 보고 그렸다고 하는데 뭐잘 그렸더군요. 평창동에 있는 데다가 그 미술관의 규모가 커서 입장료가 비쌀 줄 알았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3,000원 정도밖에 내질 않아서 또 이렇게 좋은 전시가 있는데 입장료도 싸서 놀랐습니다. 오른쪽에 보면 비디오가 나오는데 그 임동식 작가에 관련된 비디오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가운데에는 그 작가의 그 양력이 적혀져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왼쪽에 보이죠? 저 작가의 히스토리가 어디에서 전시를 했고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2층의 또 다른 전시장인데요. 아까도 2층이었습니다. 예. 2층의 또 다른 전시장인데 여기에도 대단히 큰 그림을 걸어놨고요. 저렇게 별똥별이 떨어진 듯한 아름다운 그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미술관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널널하기 때문에 작품 감상을 할 때에도 아주 여유롭게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.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옥상인데요. 이제 옥상에는 그 상설적으로 전시되는 그런 야외 조각상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. 더불어서 주변의 풍경과 또한 전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일단은 옥상이니까요. 평창동이라고 하면 좀 부자의 이미지가 강하죠. 그래서 단독주택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인상 깊고 좀 무서운 작품이 이거였는데요. 예, 좀 기괴하게 생긴 느낌의 조각상이었습니다.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.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의외로 입장료도 저렴하고 또한 작품 전시도 좋았던 곳으로 다음에 또 방문할 계획입니다.